빨리 가. 빨리 가. 인기 같이 부산에 파티를 하러 가는 날인데 언니들이 2시간이나 지각을 했어요. 역대 지각쟁이인 제가 이렇게 화날 정도면 아시겠죠? 저희는 멍청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이 과정을 몰라. 이걸 어떻게 준비했는지 과정을 몰라서 약간 어리둥절할 수도 있는데 제가 이걸 한 달 전부터 계획을 한 거거든요. 약간 성범이가 친구 처돌이라 가지고 우리가 원래는 1년 때 같이 만났던 그 멤버 그대로 놀려고 했잖아.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때문에 밖에서 막 좀 술집 다니고 이런 거가 좀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냥 저희끼리 계획을 한 게 부산에 가서 깜짝 파티를 하자. 펜션을 잡아가지고 이제 파티를 해줄 건데 성범이한테는 진짜 한 달 전부터 제가 오늘 강릉을 간다고 한 날이에요. 지금 막 파티 용품도 다 준비하고 뭐 영상도 다 준비하고 해가지고 부산에 지금 일단 갈 거예요. 안녕하세요. 짜증나는 지각생들. 아니 근데 2시간 늦은 건 개오버 아님? 오빠예요. 과정을 다 찍어놨어야 됐어. 예린이네 집 가가지고 어제 새벽 2시까지 영상 만들. 이유 차를 이렇게 대놓으면 어떡하지? 이유 이유 차 막혀. 세상에서 바보같이 제일 이유를 하는 사람은 나. 방금도 바보 같았어. 나 뭐 챙겼냐면 루미큐브 원카드 할리갈리 뱅이라는 거 마피아 게임 같은 거 그거랑 뭐 이렇게 챙긴 거 같아. 그리고 젠가. 아 잠깐만 나 그리고 노래방 기계도 챙김. 마이크 두 개야. 나 오늘 목 쉬었는데. 노트북이랑 연결하는 거야. 재밌겠다. 일단 우리 세 명 있으면은 어색할 수 없어. 사람들이. 아니야 난 거기에 유일한 아이 형이야. 에? 언니 놀면 N으로 바뀜. 그거 알아? 하이. 지금 소윤이는 주유를 하고 있어요. 사실 이거 제 차인데 소윤이가 끌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좀 뭐라 해주세요. 아니 글쎄 내 차인데 지가 주유를 하네. 왜 내 차 맘대로 쓰지? 이해가 안 가네. 차 빌려줘서 주유도 해주네. 그니까 주유도 해주네. 아유 말 잘 들어. 아유 이뻐. 여기 성범이 점점 납작해져서. 범아 나 이제 강릉 가고 있어. 아 진짜? 나는 민규 만났어 벌써. 그때 가구 받은 거 정리하고 이래야 돼서 정신없을 수.. 너 어차피 민규랑 놀잖아. 알았어. 알았어. 안녕. 하위. 꺼지라. 아? 야 뒤질래? 바보 새끼. 바본가 봐. 민규가 하위라고 한 게 걔. 민규도 내랑 한 패거든 나랑? 고마워 민규. 진짜 핑계 내지 말고 법처럼 하는 소리 씻어. 이거 듣고 질리면 너도 나아. 이거만 느끼다 하길 틀린 맛이 있어. 어디로 가야 되지? 몇? 몇? 와 펜션 이뻐. 내가 제일 받아봐봐. 진짜 이쁘지? 이거 오! 바로 사용하겠습니다. 여기는 화장실이에요. 화장실이 두 개가 있거든요. 이쪽이 주방공간, 여기가 거실. 응? 여긴 제일. 근데 뷰 진짜 예쁘지? 여기다가 아니 여기다 꾸미면 딱이지 않은 풍선? 여기는 바베큐장. 꼼꼼아 나 이제 도착했거든? 아 그럼 건우 만나서 같이 와라. 내가 택시 불러줄게. 걔 도착했을걸? 걔 3시 반 기차 탔어. 전화해볼게. 알았어. Hello, sorry, teacher. 어 범아 아빠랑 가구 좀 뭐 좀 옮기느라고. 아 진짜? 응. 알겠어. 이따, 고생했어. 미안해. 연락 이따가 할게. 아. 응. 야, 나 해볼래. 야. 어머. 어머. 언니 이거 많이 먹으면 안 돼. 아 진짜? 정신 혼미해. 이거 하다 기절해. 구독, 감자, 좋아요, 고구마. 그리고 놓으면 안 돼? 어? 나도. 어? 잠깐만. 잡아주겠지?
이 파티클 있는 애만 하고 저렇게 붙어 어디? 이상해! 아니 왜 저렇게 붙어? 우리 쳐다보고 있어 지금. 커플링 이거 꽃 같아. 저기 교양방송에서 조금 심해. 어? 교양 브이로그에서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을 거야. 둥실둥실 스파이더맨. 올라가자 스파이더맨. 안녕 상범아, 나는 스파이더맨이야. 근데 진짜 기괴하게 떠 있어. 박상범입니다. 올라가자 스파이더맨. 안녕 상범아, 나는 스파이더맨이야. 파티 오픈하는 데인가요? 맞아요. 그럼 헬륨가스 들은 풍선도 팔아요? 아, 네네. 어, 그래요? 왜냐면 저희가 헬륨가스 이거 불다가 갑자기 떨어져가지고. 네. 동그라미랑 하트를 로즈골드 톤으로. 야, 붙음. 붙었어. 아, 개웃겨. 잘했어, 나. 수진이. 잘했어, 잘했어. 지게? 얘는? 아니, 얘는? 아니 왜 저기? 왜 저기? 왜 내가 이제 말했잖아 이사 갔다고. 이거 조심해 카메라. 어 예뻐. 태연이한테 이제 슬슬 성범이한테 언지를 주면 어떨까? 아 이미 줌 덥석 물개함. 너무 내 편인데. 데려오겠다는 얘 거. 누구 친구임? 태연이랑 어떻게 데려오겠다는 거야? 그니까 성범이가 태연이랑 엄청 친해서 어디 오라 그러면 가. 근데 지금은 민규가 있잖아. 그러니까 민규랑 태연이가 모르는 사이라서 민규랑 이제 태연이한테 물어봐야지 서로. 그래가지고 이미 친해졌다는 거임. 그러니까 민규랑 이미 얘가 말을 터놨다. 그러니까 내가 민규한테도 만약에 태연이한테 내가 시켜서 성범이 꼬시게 할 건데 그때 성범이가 너한테 물어볼 거다 100%. 그러면 너는 이제 아 괜찮다고 해라. 작전 동료야? 어 작전 다 내 편이야. 지금 성범이 편 한 명도 없어. 내가 박성범입니다. 이렇게 그냥. 와 대박. 태연이가 뭐라 말했는지 알아? 여기 펜션에서 친구들이랑 노는데 얼굴 볼 겸 그냥 깐깐 여기 들어왔다가 가라고. 왜냐면 성범이 그런 거 좋아하거든. 태연이 대박이다. 네가 여기 1등 공신이다. 이 파티의 1등 공신이. 이렇게 띄워주면 좋아해. 응? 건호와 콤콤이. 너. 하이. 태미. 박성범이 이거 보면 배신감 개쩔겠다, 그치? 아, 우리 성범이한테 인사할까? 그래, 인사 영상 편지 하나 남겨. 일로 와, 여기로. 야, 미안하다. 근데 어쩌겠노? 우리 큰형님인데 이도 이해할걸? 좀 있으면 내가 서열 1위라는 게 증명됐어 이제. 그렇지. 근데 이 모든 걸 기여도 1위 되었다. 그래 맞아. 인정해주자. 이렇게 띄워주면 좋아해. 나는 서울에서 여기까지 왔다. 그래, 건우는 내일 오전 차차 타고 왔는데 오늘 왔어. 알바 끝나고. 저 지금 이렇게 파티룸을 꾸몄는데 애들이랑 다 같이 먹을 거 사오고 지금 차를 숨기러 가야 되거든요. 응? 어? 누구시죠? 엄청 달라졌네? 어, 여기다가 이제 노트북을 올려놓고 이렇게 해가지고 됐다. 어? 보이겠지? 이러면 딱 들어왔을 때 이렇게 하고 이제 딱 노트북을 보겠지? 그럼 어? 이거 종이 뭐지? 하고 딱 보는데 여기에 재생하시오 하서 이걸 딱 재생하면 이게 나오는 거임. 그리고 재생하고 노트북을 닫으시오 하잖아? 그러면 이렇게 닫으면 노트북을 바닥으로 치워보시면 이 밑에 선물이 있는 거. 제가 이거 선물을 성범이가 옛날부터 갖고 싶다고 했는데 이게 전국 완판이어가지고 못 구한 신발을 완전 열심히 구해서 사갔거든요. 한 달 전부터. 엄청 좋아하겠지? 그리고 숨어있어야 돼 우리. 됐어? 야 들어왔어? 야 카메라 언니 카메라 어디 둘까 이거? 성범이 관찰력? 네. 예상수리, 예상수리. 아니 여기 닫으면? 아니 여기 이게 의자도 뭐 어쩌... 빨리 들어와. 빨리 오라. 그러면 때리고 기억 상실시키게 한 다음에 다시 들어와. 야 쉿 쉿 화장실에 있을까? 우리 다 그냥 숨어있을까? 어? 야 우리 화장실에 숨어있다.
왕비님이다. 만드는데 딱 이 뭔가 느낌이 루이비통 박스 같은 거 같아요. 오게? 신발? 무슨 신발? 아! 내가 구했어. 전국에 한 개인 거. 와. 뭔데 무슨 신발인데? 보자. 사이즈가 딱 한 개 나왔어. 내가 이거 픽업해달라고 그러고 정민이 언니 선물 사러 갈 때. 와 대박. 이거 진짜. 이거 근데 아니 루이비통 큰거인데 큰거지 사람이 이거 신는 신발인데 이게 아 이거 중고? 맞아 아니 나 원래 이렇게 나오는 거 중고? 아니 딱 처음에 들었을 때 딱 신발 보자마자 이거 신발을 보는데 어 이거 그때 민기 형이 신었던 신발인데 이거 때문에 어 이거 때문에 민기 형 뭐야? 어 너 진짜 나도 그래 못했는데 이거 보고 이거 그거 민기 형 신었던 신발인데 하고 이거 보니까 아 태연이 있네 하고 옆에 이건 뭐지 하고 옆에 보니까 아 이거 안지훈 신발이다 하고 보니까 정민이 신발 같은 거야 이게 그리고 알고? 딱 돌아서 카메라를 보니까 아 이거 안지훈 있다 하고 이거는 잠바고 있어 와 내 잠바가? 얘네가 네 같은 줄 알아? 원래만 안 붙어있으면 되지 왜 그래? 너무 좀 이상해서 아 근데 진짜 앞자치도 다 있다 진짜 전혀 몰랐지? 그럼 내 건 어떻게 할까? 내 건 어떻게 할까? 어? 너희 다 얘기했나? 뭐. 아니 뭐를? 진짜 내 거 아니 초라하다 아니 확실히 아이미 눈치챘다 아무것도 못하지 진짜 병신이다 얼마나 갑자랐을까 너네는 내가 얘기해서 얘기할 수 있어 왜? 계속 서울 오는 거 막 들떠가지고 아이형 뭐 해주지 내보고 막 그리고 목요일날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소리 안 들렸나? 왜? 그래? 이거 이쪽으로 다 보면 안 되겠어 아니 뭐 너가 이걸 씻어봤는데 그래서 내가 오늘 이거 몰랐잖아. 어, 난 몰랐어. 그러니까 내가 말했어. 어제 내가 얘한테 전화해서 말해줘. 아니 어쩐지 민규가 갑자기 나한테 전화와가지고 성공하려고. 그러니까 혹시 무슨 일 있어? 그러니까 아니 소윤이가 갑자기 민규야 점점점 하고 다이렉이 오길래. 아, 내가 봤어. 무슨 일 있는 줄 왜냐고 물어봤는데 아직 답이 없네 이러길래. 그러니까 아 별일 없는데 싸운 것도 아니 별일 없는데. 그러니까 알았어 하고 나중에 왜 연락왔냐 물어보니까 주위에 뭐 뮤지컬하는 친구 관련해서 물어본다 그러길래. 그러니까 개잘함 진짜. 굉장히 일리 있다고 생각해서 아 이거 맞는 말이구나. 이래가지고. 아니 진짜 나는 얘가 임기 후배도 너무 잘해준 거야. 그래가지고 아니 잠깐 통화를 했어. 얘랑 잠깐은 통화를 했는데. 와 내추럴 서울 말이네. 네 서울말을 내 살짝 오리지널이네 니 약간 짭이다 이거 근데 나 서울사람 아니야 그니까 강원도 나랑 같은 고향인 감자고향 너무 귀신 감자 이거 잘라 먹어 어어어 빨리 자르자 쭉쭉쭉 잘라보자 시제네 잘라보자 야 사태 여기 양념 친다? 까먹어지면 어떡하지? 민규 적응 못한다 말을 닦아보자 강문열도 상황 파악 되자마자 졌다 싶더라고. 아까 내가 들어온 것도 다 녹화되고 있는 거야? 어. 민규야 속이 다 안 되나? 볶으면 안 되고. 왜 그래 계속? 얘 왜 이래 미쳤나 봐. 오늘 닦은? 어안이 벙벙하나 봐. 왜 이래. 좀 많은 생각이 드네. 내가 왜 여기 있나 싶지. 어.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왜 지겨워. 왜 돌아 마셔? 내가 연장자라 그런가? 야.
하지 마라. 예, 이거잖니? 그럼 나중에 해야 된다, 성범이. 이거 어디서 구했어? 어떻게 헬륨가스? 너무 소주? 헬륨가스 내가 다 찾아 왔어. 얘들아, 여기 서서 여기서 집어먹어야 돼. 천천히 구워. 안 돼, 천천히 구우면. 왜? 왜? 왜 이렇게 봐? 들었나? 뭐하노? 어? 내가 들어왔을 때 소감을 딱 얘기해줄까? 처음에 딱 들어왔었을 때 문 딱 열었을 때 문 열자마자 느꼈지. 아, 졌다. 이거는 김태환한테 내가 당했구나. 당했구나 하면서 그 누구 생일 파티를 하는 건가 이 생각을 했다. 근데 스파이더맨 있는 게 이거는 나를 위한 건데 또 스파이더맨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서 이제 그 순간에 카메라를 보자마자 와, 저거 소연이랑 똑같은 카메라인데 여기 사람들 뭐 카메라로 촬영을 하면서 노는가? 이 생각을 또 했다? 그러면서 신발을 봤는데 슬리퍼를 받고 수빈이 형 쓸 거? 어? 슬리퍼 옆에 딱 보니까 김태현 신발 여기 방 맞는데 하고 딱 보니까 수빈이 신발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여기 안수인 있는데 라 말 들었지 않았어? 어, 안수인 있다. 딱 봤는데 이거 자켓이 있더라고. 어? 야, 이거는 맞다고? 그래서 와, 이거 규모가 크구나. 제대로 졌구나. 이거 이거 영상 재생기가 또 갑자기 픽 보내가지고 너한테 욕하려고 핸드폰 다는데 갑자기 민규가 야, 그래도 영상 좀 봐, 이러길래 그래. 영상 보는데 지금 옆에 사진 찍고 있더라고. 에? 거기서 또 느꼈지. 아, 이 새끼가 한통속이었구나. 아니 근데 영상을 왜 안 봤는데? 아, 영상 보면서 그래? 그래서 영상 보는데 흐뭇흐뭇 했지. 예린이 안 봐도 돼. 신발 안에 생각도 안 나. 쳐서 노래방. 여기는 술파티, 여기는 요리사. 내가 서열 1위라는 게 증명됐어 이제. 이제 쓸없던 교환식을 해야 돼. 우리 이거 각 두 병 줄. 나 여기 있어. 저 평가도 돼요? 안 돼, 아직. 일로라니까. 나 바늘. 바늘이면 실? 실 누구야? 혹시 연필 있나요? 저 연필이에요. 어. 혹시? 아, 제발요, 제발. 어머, 풍선님. 네? 어머, 저 헬륨가스. 그리고 나 중심으로 돌아갔어. 저는 콤콤이가 샤르코에가 와. 분필을 줬는데. 아, 분필. 생겼을 때 없다. 정말. 선생님이 되라는 큰 뜻이에요. 근데 착용도 해야 되고 실제로 사용도 해야 돼요. 네, 이거 착용하셔야 돼요. 재활용 되나요, 여러분? 콤콤이의 주문제작 티. 저는 콤콤이한테 갔습니다. 제일 좋은 거, 제일 좋은 거. 제일 좋은 거. 진짜 딱이다, 제일 좋은 거. 진짜, 진짜 싫다. 진짜 싫어요, 진짜로. 왜 갈아입고 와? 나는 너가 정말. 레미레미 도레미? 어? 뒤에 보이지 않아? 너무 짜고네. 잠깐만. 야, 분필 진짜 개 많은데 이거 어디다 쓴? 와, 진짜 개 많은데. 이게 성범이를 위한 선물이야. 성범이가 진짜 안 쓸 것 같은 걸 샀거든. 일단 첫 번째 엘사 부스예요. 어, 나 너무 좋은데? 그니까. 어, 나 받고 싶어. 이게 쓰는 거. 나 너무 좋아. 엘사 부스. 부담해. 야, 이건 쓸데없는 게 아니잖아. 아, 부담해. 이건 반지 세트요. 아, 이거는 언니 가져. 뭐야? 야, 지금 다 착용해. 받을 거라고. 아, 요슬 요슬. 레슨. 제대로 찍어봐마. 나 이거는 소연이가 저한테 얘기한 건데 여기 이거 이 화기스 이유. 물놀이 팬티를 샀어요. 선물 이런 거 보고 싶어가지고. 이거 내가 입어야 돼? 네, 님이 입으셔야 돼요. 바지 위에 입을게. 화기스 물놀이 팬티. 알겠습니다. 선물이가 보고 싶거든요. 나 고르고 싶어. 나도 고를래. 내가 먼저 고를래. 어, 나 고를래. 나 고를래. 나 이거 난 딸기. 나 반반. 나 반반. 아니. 근데 이거 안 들어가는데 이거 입어라. 야, 머리에 써, 머리에. 마마. 와, 뭐야, 할리퀸, 할리퀸. 야야. 급식 배식 같은 것 같아. 키와이 같지 않음? 어. 와, 야, 근데. 아래 저는 냉동일 거. 술잔 필요하다. 오, 아 이거는
집 꼭 가져가라. 두베리. 아. 저것의 추억이 다 있어요. 주문 제작한 거예요. 오늘 그거를 꼭 하고 주무셔야 됩니다. 자기야 왜 또 칭얼거려? 자기야 왜 또 칭얼? 자기야 why 또 칭얼? 마스크까지. 아 그건 잘못 봤어요. 근데 이건 이건 내 생필품 제일 쓸모 있어. 야 너랑 너무 잘 어울려. 엄마 뽀뽀만 해줄래요? 여기 제대로 한번 보. 도로가 이거 배고 잤는데. 나 이거 진짜 정민하다 이거는 나도 이거 언니 이거 해야 돼 이거 해야 돼 이거 어떻게 아 너무 모자 같음 이렇게 여기 묶어 이거는 뭐야 안 보이는데 근데 이거 야, 너 진짜 잘 어울려. 너 엘비스 플레시. 근데 노래 깔면 안 될 것 같아. 아, 예린이가 알아서 깔아. 어머. 아니, 잠깐만. 나는 내. 언니, 내공유 금지. 됐다. 아, 엘비스 프레슬리 봤나? 낸시랭하고 엘비스 프레슬리네. 한번 낸시랭. 범시랭. 야. 잘하네. 오케이, 둘 다 그러고 얘기해봐. 한 번에부터 오늘 이벤트가 어땠는지. 뭘 때? 아, 가만히 있어. 너 성범이야? 저희로 아, 범이. 다 조용. 오늘 이벤트 어떠셨나요? 처음에 문을 컷! 컷! 나 그림 해야 돼? 아, 어, 해야 해야지. 어. 1년 동안 만나면서 어땠어? 어, 많이 힘들었지. 뭐가 힘들어? 힘들어? 너무 행복해서 힘들었지. 이러면 어떻게 예린이가 야, 어떻게 편집하? 예린이는 삐삐삐 이렇게 넣을 걸? 아니, 이어서 박상범의 변론. 변론이요? 신발 잘 생각하고 있고. 아, 네. 처음부터 끝까지 난 네가 천사라고 생각해. 어, 너만 나쁜 애 됐어. 내가 신발 잘 생각하고 있고. 다 같이. 아. 똑바로 얘기해봐. 신발 버리고. 진짜로? 아니, 똑바로 얘기해봐. 나는 다 한번 콘셉트 시작해보려고. 나는 너 아닌 다른 사람과 짜장면 먹는 건 상상도 안 돼. 합주기가 됩시다. 합주기 합! 난 진짜 느낌이 있어. 살면서 좋은 사람 많이 만나겠지만 너처럼 컷! 하나 둘 셋! 1년 동안 둘이 함께 하면서 가장 서로에게 좋았던 거 선보이부터 나는 많이 싸우고 그랬지만 그래도 그 싸우는 와중에도 내 감정을 항상 주인을 사랑했죠. 응? 나는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도 안수인을 만날 거야. 아 아파 아프다. 응. 서윤이는? 응? 서윤이 얘기해봐. 서윤이 말고 다른 애칭을 불러줘. 안소윤? 어, 애기는? 이유. 이유. 나는 그래 이 정도도 못 견뎌. 나는? 나는 안 나는 살면서 좋은 사람들은 많이 만나겠지만 너처럼 코드가 잘 맞고 이렇게 편안하고 검증된 사람은 못 만날 것 같아. 고마워. 나 고맙고 사랑해. 난 사랑해.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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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컷! 너는 비즈니스 커플이야? 나 눈물 날 뻔했어.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대환장 파티가 됐어. 지금 새벽 4시야. 아 진짜 대환장 파티다. 나 너무 힘든데 재밌어. 어 이거 빨개진 거 봐. 막 예뻐요. 같은 ACU 바지고요. 아 잠깐 ACU 바지죠. 잠시만 다시 할게요. 이 바지는 ACU 바지고요. 남자가 입어도 잘 맞아요. 특징성이 매우 좋아요. 아 그래요? 랑 나랑 아직
6시 반에 해 뜨는데 지금 6시 20분 다 돼간다. 그쵸? 우리 대환장 파티함 진짜. 예스. 엄청 예쁘다 하늘이. 누가? 어? 이게 이럴 걸 몰라? 나 외출 스타트. 하늘이 진짜 예뻐. 하늘이 했다! 했다! 오 예쁘다. 멀리서 찍어야 봄해 물고 백두산이 I'll let you save that I'll see you soon. 소윤이한테 깜짝 서프라이즈 이벤트를 받고 이제 서울로 친구랑 같이 올라가는 길인데 지금 제가 찍는 거는 제가 준비한 1주년 서프라이즈를 제작 과정으로 이제 찍으려고 하는데 이게 원래는 저도 굉장히 준비를 했었는데 소윤이가 빠르게 너무 선수 쳐가지고 이제 제가 한 게 너무 진부하고 좀 뒷북치는 것 같기도 한데 그래도 나름 열심히 준비해서 그 제작 과정을 이렇게 비하인드 스토리로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와줄 친구는 제 친구 건어건어입니다. 그러면 그러면 이제 저희는 부산역으로 가고 있고 이제 친구랑 약속 있다고 거짓말을 치고 하루빨리 올라가서 좀 세팅을 해놓고 준비를 해야 돼가지고 소윤이한테 거짓말을 치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소윤이는 오늘도 제가 친구랑 놀러 가는 줄 알고 아 그리고 소윤이가 계속 눈치 없게 막 자기 선물 막 이런 거 좀 물어보고 막 나보고 뭐 준비했니 안 했니 이런 거 얘기를 하는데 진짜 눈치가 너무 없어가지고 아무튼 근데 네가 어제 맛있어 했잖아 뭐? 내 건 어떻게 할까? 어? 너희 다 얘기했나? 네가 기대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아무튼 저희는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가서 다시 영상을 찍으러 갈게요. 뿅. 제가 준비한 선물은 소윤이가 좋아할지는 모르겠는데 소윤이가 한 두 달 전부터 살까 사고 싶다 얘기해서 제가 준비한 건데 박스는 상관없는 거고 안에 내용물이 이제 플레이스테이션 4 그건데 솔직히 좋아할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다른 건 소윤이가 너무 다 갖고 있고 그래서 나를 위한 거기도 하지만 제가 야무지게 포장도 하고 리본도 입고 준비를 했습니다. 두 번째 준비물을 구입했습니다. 소윤이가 플레이스테이션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자동차 게임 하고 싶어 해가지고 이제 그거를 샀는데 처음에는 강남에서 이거 찾아보려고 돌아다녔는데 파는 데도 없고 막 다 전화해보고 했는데 없다가 용산 여기 이제 게임 상가 와가지고 바로 이거 구매하고 이제 게임 시기까지 이렇게 구매를 하고 예쁘게 과대 포장을 해서 넘겨줄 거랍니다. 열심히 쓰는 중인 성범씨. 성범씨 지금 뭐하고 계시죠? 입술이 많이 까마네요. 진짜로? 진짜로? 다리 살짝 안 보여. 다리도 상당히 까맣네. 아씨 이제 좀 이거 봐. 얘 건우디가 소윤이한테 꽃다발을 주면서 안대로 눈을 가리는 거지. 그러면서 이제 내가 있는 위치로 딱딱 데리고 와서 소윤이 세팅이 다 되면 이제 내가 All You Need Is Love 노래를 틀면서 이 Love Actually처럼 이거 스케치북 봉지를 이렇게 탁 하는 거지. 그리고 딱 이 멘트가 나왔을 때 내가 건우디한테 눈빛을 줄게. 그럼 건우디가 후사사사 뛰어가서 내가 선물 숨겨놓은 데를 미리 알려줄게. 후사사사 뛰어가서 내 선물들을 소윤이 앞에 다 딱딱 갖다 주는 거지. 내가 산타 할아버지처럼. 그러면 소윤이가 거기서 이제 감동을 받으면서 그런 계획으로 나이 하네. 저는 어제 이제 포장 준비랑 스케줄 편지 쓰는 거랑 다 준비해두고 소윤이가 지금 1시간 반 정도 걸려서
이제 미리 소윤이 집을 가서 준비를 해놓으려고 합니다. 이거를 도와주고 있는 소윤이 옆에 제 스파 이제 수진이 누나가 같이 도와주고 있는데 선물로 이렇게 표정이랑 꽃도 제가 주문 다 해가지고 만들어놔서 이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이벤트 하기 1시간 전이라서 동선 체크를 하러 왔습니다. 1시간 남아서 조금 긴장이 되네요. 그러면 조금 있다가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윤아 안녕. 내가 너를 위해서 작은 이벤트를 준비해봤어. 넌 아무것도 모르고 지금 열심히 오고 있겠지. 뭐 나도 오래전부터 건호랑 태연이랑 같이 그 계획하고 준비했던 건데 어제 너가 먼저 선수 쳐가지고 내가 좀 늦은 감이 있지만 그래도 나를 열심히 준비했고 너 선물도 준비했으니까 재밌게 즐겨주고 그리고 우리 1년 축하해. 조금 이따가 봐. So don't stay. You regret it all too much. Just wait.